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야동을 본 썰인데, 최근에 군침이보다 이 대중이가 더 노딱을 많이 받아버려 시리즈 끝날 위기에 처했으니, 오늘은 주제가 주제니만큼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전하게 얘기를 바로 시작한다. 때는 김혜림 양이 초등학교 4학년. 예림이 어머님, 지금의 미시녀 가면은 그 당시 가정주부였지만 한 번씩 단기 알바를 나갈 때가 있었다랬다. 그래서 어린 예림이를 엄마 친구 집에 맡기고 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 이모 집에는 예림이보다 4살 많은 중학생 언니가 한 명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언니도 양아치여서 맨날 예림이 혼자 놔두고 밖으로 쳐 놀러 다니기만 하였는데, 한 성적하는 어린 예림이도 에라이 치고 혼자서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래도 그 이모 집이 좋았던 이유는 옛날에 비디오 가게를 했는지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진열장에 쫙 진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림이는 그 집에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빙의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게 주요 활동이었는데, 최작사를 꼽아보자면 대구자갈마당에 출근할 것 같은 야시시한 복장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사랑의 천사 웨딩 피치, 어딜 어린 놈의 새끼들이 겁도 없이 안했어 했는지, 내가 애를 낳아 키우는 빈곤 장마나 다다다, 도둑년이 뭐가 좋다고 맨날 뒤에서 설거지만 담당하는 퐁퐁남 셜록의 안면인 식장의 극복기 천사 소년의 뒤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씨발, 이 집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 못 가 진열장에 있는 비디오를 모두 완독하게 되었고, 더 볼 비디오가 없나 찾아보던 예림이가 비디오 박스를 뒤지는 중 고통과 내용물이 다른 빨간 비디오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4년간의 비디오 시청으로 불량불법 비디오란 걸 단숨에 파악한 착한 예림이는 그대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녹치는 개뿔 가로자리에 착석하여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었다. 비디오를 틀어보자 처음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한 정숙한 프랑스 부인이 넬리나 양은 부잣집 딸의 결혼도 성공적으로 한 행복한 여성이었는데, 하지만 채식주의자였던 이 부인은 남편의 장기 출장에다 식사를 자주 걸러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신선한 육류를 섭취할 것을 권하였고, 동네 부주간의 고기를 사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주간의 주인인 도밍고 씨는 야릇한 조명아래 시뻘건 고기를 썰며, 기억제빵 치는 가슴털에 빵댕이가 긴 계란만큼이나 희법이 된 짐승남이었던 것이었다. 정숙한 여성이었지만 그런 거친 남성의 육체를 보고 묘한 흥분을 느낀 엘리나 양은 자신의 이성은 채식주의자라 하였지만 매일같이 부주간에 들리게 돼버렸고, 결제를 하다 피물이 묻은 손을 닦아주는 도밍고 씨의 거친 숨결을 느낀 엘리나 양은 참을 수 없이 격정적이 되며 이를 저지 질러버리게 되는 와중에 집 밖에서 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데, 다행히 베이커 빰치는 피치콜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집으로 빤스런한 예림이었지만, 그 비디오는 빠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 이거 누가 봤냐며 언니만 개욕 처먹었다는 후문만 들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 강렬했던 기억은 아직도 남아 예림이의 취향인 왕빵댕이 베티시가 생겨버렸고, 지금도 이마트를 갈 때마다 도밍고 씨가 나타나주지 않을까 하고 정육 코너를 꼭 들렸다 간다는 가슴 아픈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형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야, 기분 좋다.